그 IT와 사업개발팀 이강원 주임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웨비나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금일 웨비나의 주제는 페코 사용자를 위한 하이퍼스터디 연동 및 최적화 방법에 대한 이제 안내를 드리고자 네,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당 웨비나의 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총 5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그 페코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하이퍼스터디 그리고 하이퍼스터디 중에서도 DOE와 PIT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이퍼스터디와 이제 페코를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할 경우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네 번째로는 그 하이퍼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수 있는지. 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그젬플을 통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전형적인 그 안테나 디자인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디자인 파라메타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어떤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EM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그 옵티미제이션 요 루프를 이제 돌면서 이제 각 이터레이션별로 나온 최종 결과 값으로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기존의 그 페코에 있는 최적화 방법입니다. 해당 최적화 방법에는 그 다음과 같은 그세 가지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코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심플렉스, PSO, GA 총세 가지 정도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세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파라메타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모델에 대해서 혹은 뭐 디자인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한 값에 대한 어떤 목표값, 이제 골을 세우게 되고 해당 목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건지 방법을 이제 메서드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최적화 값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그 페코가 하이퍼스터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할때 장점이 한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페코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요 파란색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로 된요 변수들이 결과에 대해서 얼마큼의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페코 옵티미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최적화를 진행을 할때 많은 설계 변수를 가지고서 이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고요. 딱히 그 설계 변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설계 변수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터디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이퍼스터디를 이용한 페코를 진행을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 DOE를 통해서 설계 변수가 결과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민감도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설계 변수를 잡아놨다면은 해당 파라메터들을 이제 DOE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고 가장 민감도가 높은 설계 변수만을 선택해서 빠르게 이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죠. DOE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이제 뒷장에 설명드린 이제 PIT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쓰는 건데요. PIT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사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사 해를 뽑아내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DOE에서 만들어준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OE의 두 가지의 기능 중첫 번째는 민감도 분석, 두 번째는 근사 모델을 만들기 위한 매트릭스 생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IT입니다. PIT는 그 DOE로부터 받은 매트릭스를 통해서 수치에서 기법을 이용해서 근사해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PIT를 통해 만들어진 근사해는 이제 최적화 시에 빠르게 최적화된 값을 도출할 수도 있고요. 혹은 트레이드오프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제 설계 변수들이 그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바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DOE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스터디 셋업을 마친 후에 이제 DOE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DOE가 끝난 어떤 결과를 그 피트 부분에서 DOE 매트릭스를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임포트된 DOE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근사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 스터디에 대한 어떤 특징은, 앞서 설명드렸던 DOE나 피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트로 만든 근사해를 가지고 최적화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캐스틱이라고 그 확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생산에 대한 어떤 오차율 같은 것도 분석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 스터디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체크박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터페이스는 이제 뒷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체크박스를 통해서 각각 스텝별로 진행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트 화면인데요. 그래서 피트 보시면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런 근사해 모델을 꾸미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디자인 배리어블들의 어떤 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이제 해가 어디로 이동되는지 이런 결과들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코를 이용을 해서 페코를 통해 이제 하이퍼 스터디 최적화 진행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하이퍼웍스 14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페코가 완전히 하이퍼웍스 제품군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스터디의 디포트 솔버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총 5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코에서 그 디자인 배리어블들을 구성을 해주고요. 구성한 페코 모델을 이제 하이퍼 스터디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하이퍼 스터디에서 페코 모델을 가져오게 되면은 페코 모델 안에 저희가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꾸며놓은 디자인 배리어블들을 모두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 배리어블을 이용해서 DOE를 이제 수행을 하고요. DOE를 통해서 나온 어떤 민감도를 통해서 민감도가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설계 변수들은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설계 변수들만 가지고 피트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근사 모델을 만든 걸로 이용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트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수치 해석적으로 나온 근사해를 가지고 그 어떤 산 정상 같은 하나의 해만 딱 찾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죠. 이 과정이 아니라면은 이런 과정도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세 가지 스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페코에서 모델을 꾸미고요. 꾸민 모델을 스터디에서 가지고 옵니다. 스터디에서 가지고 온 어떤 설계 변수들을 가지고 바로 페코 솔버를 이용해서 최적화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DOE를 통해서 설계 변수를 검증을 해보고요. 검증된 설계 변수를 이용해서 근사해를 만들고 근사해를 통해서 최적점을 찾는 게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하실 때 하이퍼 스터디 이제 스터디 셋업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은 스터디 셋업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퍼 스터디는 그 프로그램 특성상 스터디 셋업이란 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셋업에서 처음에 모델을 정의를 해줍니다. 모델 정의를 해줄 때 이제 앞서 디자인 배리어블 같은 것들을 파라메타를 꾸며놓은 페코 모델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define design variables 단계에서 꾸며놓은 모델 안에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레인지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체크, 언체크를 통해서 설계 변수들을 지정하고 지정 해제를 하실 수도 있죠. 그 노미널 런, 즉그 초기 런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리스폰스 단계에서 해당 결과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설계 변수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제 스터디 셋업 단계에서 모두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단계까지 마치셨다면은 이제 DOE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DOE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앞서 설정한 디자인 배리어블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배리어블이 뭐 예를 들어 초기에 10개가 있다면 10개 모두 갖고 올 수도 있고요. 10개에 대해서 체크, 언체크를 통해서 뭐 5개만 사용하고 3개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폰스 또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단계에서는 그 하이퍼 스터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DOE 메서드들을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돋보기 되어져 있는 그 메서드들은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민감도 분석만을 위한 어떤 DOE 메서드고요. 그두 번째로 나와 있는 요 큐브 모양은 민감도 분석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근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매트릭스까지 생성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맞는 그 메서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밸류에이트 단계에서는 페코 솔버를 이용해서 DOE 메서드에 맞춰서 계산이 되고요. 계산된 결과를 포스트 프로세싱에 리스폰스를 통해서 민감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피트입니다. 피트에서는 DOE와 달리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매트릭스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매트릭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DOE에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를 이제 피트 단계에서 임포트를 해오기 때문에 어떤 DOE로 만들어준 매트릭스를 가져올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설계 변수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DOE와 다른 점은 그 DOE 부분에서는 모든 설계 변수들을, 그러니까 어떤 설계 변수가 민감한지를 모른 상태에서 이제 각그 선택을 해서 거의 대부분 전체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피트 부분에서는 이미 DOE에서 리스폰스를 통해서 어떤 설계 변수가 민감한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민감한 설계 변수들만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폰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 하이퍼 스터디에서 지원하고 있는 요 피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근사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메서드들은 그좀 널리 알려져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이런 웹을 통해서 쉽게 검색하시면은 해당 알고리즘의 특성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특성에 맞춰서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은 그 피트로 나온 근사해 모델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옵티미제이션과 피트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한 차이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드아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OE를 통해 만들어놓은 어떤 매트릭스로 근사해를 만들고 근사해로 최적점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각 이터레이션별로 이제 페코 솔버를 이용해서 계속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 어프로시메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근사해, 그러니까 즉 수치에서 기법으로 만들어진 근사해를 가지고 최적점 하나만을 빠르게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에 그 레귤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보다는 확실히 빠른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뭐 설계 변수가 완전히 딱 사용자가 정해놓고 요 설계 변수만으로 최적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레귤러 옵티마이제이션도 빠른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제이션 단계입니다. 옵티미제이션 단계에서는 그 DOE와 피트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배리어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셀렉트 리스폰스 단계입니다. 그 피트를 하고선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옵션이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스폰스로 나온 어떤 응답값을 솔버로 계산을 할 것인가, 혹은
근사해에서 나온 어떤 해를 이용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이퍼 스터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선택을 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트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카큘레이트가 되고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옵티미제이션 된 결과를 이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여기까지 제가 이제 페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하이퍼스터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페코를 이용한 하이퍼스터디 최적화 방법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예제 부분인데요. 이 예제는 그 밴드패스 필터를 이제 최적화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이런 밴드패스 필터가 있고요. 해당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화 해놨습니다.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이제 0.5, 2, 2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옵티미제이션의 목적은 S11과 S22에 대한 이 커플링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최적화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프리퀀시 밴드는 3.96에서부터 4.0GHz 사이에서 네, 최대로 이제 커플링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베리어블 사용할 설계 변수는 해당 지오메트리의 그 S1, S2, S3 값이 되겠고요. 리스폰스는 S11의 에버리지 값을 이용할 것입니다. 응답을 S11의 에버리지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할때 오브젝트는 S11 에버리지 값을 이제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네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뭐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그 초기 이 초기형 초기 모델의 결과 값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3.96부터 4.0GHz 사이에 해당된 S11 값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에버리지를 이제 미니마이즈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같이 예제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띄워서 보여드리자면은 네. 해당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리어블들이 S1, S2, S3 그리고 뭐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 다 변수화를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인 2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S1이 있고요. 라인 3 또한 S1, S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치수에 대해서 이제 변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S파라미터 밴드 부분은 그 3.9부터 4.1GHz까지 밴드를 했는데 익스클루드를 시켰고요.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3.96GHz부터 4GHz 요 사이 구간에 S11에 대한 에버리지 값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이제 인클루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스터디를 한번 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페코 모델 보여드린 부분은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터 세팅을 페코에서 네, 모두 진행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스터디에서 뉴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네, 스터디 진행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스터디 셋업 단계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디파인 모델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애드 모델 클릭해 주시고 페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페코 오케이.
리소스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cfx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열기.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solver input argument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solver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CPU를 따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mp 띄고 4라고 하면 이제 4코어로 해석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import variables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베리어블스를 하게 되면은 패코에 그 미리 저희가 설정해 놓은 어떤 설계 변수들, 파라메타들을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15개의 디자인 베리어블을 가지고 왔다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베리어블들은 요 define design variables에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0부터 뭐 이렇게 쭉 갖고 왔는데요. 요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은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S1, 0.5인데요, 초기 값이. 보시면, 이니셜에 해당되는 부분. S1의 이니셜 값, 0.5를 가지고 왔죠. 이런 식으로 갖고 오게 되고, 기본적으로 디자인 베리어블들을 갖고 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를 조절을 해서, 로우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자동으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따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로우 바운드를 0.3.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제 디자인 베리어블이 S1부터 S3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 nominal run을 통해서 초기 run을 돌리게 되고요. 이 상태가 evaluate task를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패코 솔버가 작동을 해서 해당 파일에 대한 초기 솔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efine response 단계에서 run 이후에 나온 결과를 이제 응답값을 이제 갖고 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보시면은 해당 파일에 extract.lu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하이퍼스터디로 땡겨올 수가 있는데요. 네, extract.lua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가져올 부분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솔빙이 다 됐네요. 넥스트 보시면은 add response 부분입니다. 그래서 14버전부터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파일 어시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외부의 파일을 하이퍼스터디 안으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폴더 열기 보시면 hst_output.hstp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이 파일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루아 파일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이 파일이 하이퍼 스터디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열기, 그래서 리더를 작동시키고요. 넥스트, 싱글 보시면은 S11 에버리지 그다음에 밸류 값을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익스트랙 루아에 적혀 있습니다. 넥스트. 요 결과를 갖고 오는데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min 괄호치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 맥시마이즈 맥시멈 값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맥스 값 혹은 min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S11에 대한 에버리지가 단일 값이기 때문에 뭐 min 값이나 맥스 값이나 큰 의미는 존재하지 않고요. 해당 예제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evaluate expression 누르게 되면은 해당 average에 대한 value 값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response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study setup의 모든 체크박스가 체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explorer 브라우저의 빈 공간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은 add approach 해서
DOE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DOE를 진행하실 때첫 번째 단계인 디자인 배리어블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리스폰스 역시 리스폰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스 단계에서는 하이퍼스터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메소드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라틴 하이퍼 큐브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피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메소드를 활용을 할 거고요. 보시면은 어플라이 클릭해 보면은 넘버 오브 런스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에디트 런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해당 10개에 대한 파라메터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파라메터를 가지고 계산된 응답값이 이 부분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민감도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ly 하시고 next를 하게 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10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21개로 늘리다. 그래서 apply를 하시게 되면은 run 매트릭스에서 21개에 해당되는 그 디자인 배리어블이 21가지로 나눠진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ext evaluate tasks를 누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패커 솔버가 이제 런이 되면서 각각 이터레이션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현재 웨비나에서는 시간 관계상 모두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터디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부분은 앞서 진행됐던 부분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아까 라틴 하이퍼큐브를 했었는데 해머슬리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벨류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총 36개 이터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를 통해서 리니어 이펙트 부분에서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기울기가 가파른 게 이제 가장 민감도가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완만한 게 이제 민감도가 둔감하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할 때, X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테이블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OE가 끝나게 되면은 마우스 클릭, 애드 어프로치. 피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행된 피트 부분은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매트릭스 단계고요. 매트릭스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보시면은 DOE가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DOE를 통해 나온 이제 매트릭스를 불러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매트릭스의 설계 변수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리스폰스 역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피트 메서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하게 되고 수행된 결과값에 대해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기능을 이용해서 변수들을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트레이드오프 1D 기능 이용하셔서 뭐 설계 변수 S1이 변할 때, 요 응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요런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트를 모두 마치셨다면은,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옵티미제이션 단계에서 보시면은, 해당 설계 변수 지정하고, 리스폰스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그 응답값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응답값을 미니마이즈 할 것인지, 혹은 맥시마이즈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메서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evaluate를 통해서 각 이터레이션별로 계산을 하게 되고, iteration history를 통해 최적화된 이런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GRSM 메서드를 이용을 했는데요.
뭐 얘들아 메서드를 변경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add 어프로치 눌러주시고 옵티미제이션 오케이. 그리고 셀렉트 디자인 베리어블스에서 디자인 변수를 S1부터 S3까지만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리스폰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브젝트 미니마이즈 네, 리스폰스 1 어플라이 넥스트 그리고 ARSM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넥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리스폰스 단계에서 보시면은 evaluate from이 있습니다. 이 솔버라고 되어 있는데 솔버라고 되어 있으면은 각 이터레이션별로 해당 응답값을 페코 솔버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피트 모델, 그러니까 근사일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면은 앞서 피트를 통해 만들어준 근사일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사일을 갖고 와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매우 많은 그 이터레이션을 매우 빠르게 네, 진행하실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이터레이션이 많다는 GA 기법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이터레이션이 1840번이 됐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만에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최적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1과 S2, S3 각 파라메터의 변화에 따라서 이터레이션별로 변화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어떻게 반응이 됐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피트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옵티미제이션 한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해당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터레이션 히스토리에 최적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라고 되어 있는데요. 14 폴더를, 네. Go to Directory.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디렉토리를 네, 찾겠습니다. 14 어프로치 안에 DOE 안에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DOE 피트 어프로치 제 파일을 잘못 넣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네, 24번이네요. 24번 디렉토리 가셔서 m 언더바 1 그리고 이렇게 결과값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해당 모델과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에 대한 그 S1, S2, S3에 대한 값이 0.5, 1.91, 2.2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폴더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14번.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요. 조금
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리 준비한 파일을 보여드리자면은 최적화된 결과 값이 그 variable에 S1 값, S2 값, S3 값이 이제 적용이 되어져서 있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해당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 밴드패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인클루드 시키고 옵트 부분을 이제 익스클루드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결과를 도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금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